여러분은 존귀하고 소중한 사람이고 사랑받기에 합당한 분들입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도 새 삶이 기쁨이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하면서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로 소중한 자로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로 불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기쁨이 충만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신 응답을 받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배경인데 8절 봉독합니다.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겸면하되 오늘 제목 응답의 기준을 아는 램돈. 그럼 여러분이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해요. 어,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내 나름대로의 어떤 기도, 뭐 목표라고 하나 기준을 잡고 달 열심히 특심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준, 응답 받는 기준인데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야 응답이 올 가능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응답을 받으면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 응답의 기준을 아는 랩넌트자 이번 강단 메시지가 아시아의 이정표와 영원한 놈다. 왜이 제목이 나왔냐? 지금 계속 우리가 일곱 망대, 망대는 힘을 얻는 거예요. 이정표, 여정, 이 여정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정표는 뭐예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게 맞는지를 확인하는 방향성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속 감남산, 마가다락방,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라 빵 안디옥 교에 왔다가 이번에 뭡니까 이제 아시아의 최초의 선교로 출발하잖아요. 이 아시아로 나가는 선교의 이정표 속에 영원한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이 최초의 선교 팀을 구성해서 선교 현장으로 나갈 때 어떤 응답이 있었냐? 그게 성경 본문 사정년 13장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 팀을, 다임 목사 팀을 가장 중요한 핵심 요원들을 성교사로 파송하면서 받는 영원한 응답이 뭐냐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세삼대지가 전도 이후를 봐야 됩니다. 전도 이후 뭡니까 바울은 브란노에서 굉장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와 브란노에서 굉장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때 이때 일어난 어, 응답에. 고치되기 쉽잖아요. 그런데도,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인지라 아테네 같은 데서 전도에 실패할지 오는 무기력함, 자기의 어떤, 이게 무너지는 자존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에베소와 두란노에서 일어나는 응답은요, 어마어마한 응답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여기에 도치된다 됐다, 안 됐다, 어느 교회는 된다, 왜 우리 교회는 안 되냐, 맨날 이런 식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되든안 되든 뭘 봤냐, 세계 보고마, 로마 보고마, 로마도 봐야 하리라, 이걸 찾아낸 겁니다. 응답에 빠져 죽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뜻이 이 삼칠 나라 오천종족 복음을 하는 건데, 하나님이 법정에선 바울에게 네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했는데, 왜냐?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할 것이다. 네가 이, 나의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다. 이러니까에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뜻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바울이 로마도 보여하려는 라이 말을 인용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거든요. 이 말은 바울의 그 중심과 마음을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뭘 볼지게, 전도 이후 세계보구마, 로마보구마, 2, 3, 7, 5천종종 보구마를 보고 내 인생을 걸고 가문을 걸고 업을 걸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4등전 27장 24절에 굉장히 풍랑 만난 위기 앞에서 하나님은 가이샤 앞에서야 하리라. 그러면서요, 모든 이, 이 풍랑 만난 배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바울에게 붙였잖아요. 여러분, 어떤 위기 속에서도 사명 가진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속에서 우리는 응답의 기준을 잘 알고 가야 됩니다. 무조건 응답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또 응답의 그 기준이 전부 내 기준이 되면 안 된다. 자, 대부분의 램넌트들 만나보면 그들이 가진 이게 크고 작은 고민들은 어른들과 대화가 잘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정상입니다. 대화가 잘안 돼야 램넌트는 미래를 살아갈 20, 30, 10, 80 시대의 주역이기 때문에. 이 앞에 세대와는 맞지 않는 것이 당연하고 맞았어도 안 됩니다 그럼 이게 단순히 세대 차이의 문제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른들이 무조건 다 틀렸냐 랩넌트는다 맞냐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대화가 잘안 됩니다 이게 어른이 잘못이냐 랩넌트 잘못이냐를 하지 말고 항상 어른들은 뭘봐 있냐. 어른들이 볼 적에는 랩놈들이 항상 부족하고 모자라도 역사를 아는 사람은 그 소리를 안 해요. 어른들이 볼 적에는 그렇게 모자라고 이상해 보이지만, 은 하나님은 그 후대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왔다는 겁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이 볼 적에 요즘 애들이 철이 있어요. 예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이야기했다면 미쳤다고 할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뭡니까? 완전히 위성시대에 뭡니까? 인공위성시대에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전 세계를 움직이는 시대가 되어버렸다고. 그럼 그 시대에 말할 수 있는 예절도 모르고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그 사람들을 통해 이런 새로운 시대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성세대는 언제나 참 기도하는 마음으로 렘넌트를 바라보고 해야 되겠지만은 렘런트를 무시하면 안 된다. 램런트들은 무조건 어른들은 말이 안 통해 이러지 말고 그 어른들을 통해서 단순한 리절트가 아니요, 컨시퀀스 뭔가가 연속이 되어 가지고 결과가 나온 것이 컨시퀀스라 그걸 볼줄 알아야 된단 말이요. 에 지금까지 쭉 쌓여서 뭔가가 온 겁니다. 그들이 발판이 된 겁니다. 자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어른 세대와 램런트 세대의 대화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보금이 아니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게 문제라. 요셉의 형들과 요셉은 완전히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대화가 잘안 되고 소통이 안 되었습니다. 다윗의 주에도 대화가 잘안 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건 뭐요 우리가 세대를 넘어서 소통이 되고 대화되려면 보금 안에서 소통이 돼요. 보금 안에서 보금 때문에 소통이 되어지는 것.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응답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막 어른들이 틀렸다, 랩넌트들이 이상하다. 이게 응답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럼 바꿔야 되거든. 어른들을 바꿔야 되고 랩넌트를 바꿔야 되고 바꾸는 것이 응답의 기준이 아니고요. 보금이 기준이 된다. 자,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과 우리 어른들은 뭘 알아야 되냐? 세상이 줄수 없는 힘부터 얻어야 돼요. 답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힘, 눈에 안 보이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테시트 파워. 그게 뭡니까? 테시트 앤스 보이지 않은 응답. 이걸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과 마지막 미션이 뭐냐?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이 가르치고 마지막으로 준 미션이 뭐고, 바울이 전달하는 것은 뭐냐? 이게 이제 우리의 응답의 기준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친 거 그게 우리의 응답의 기준이 되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미션 그게 우리의 응답의 기준이 되어지고 정말로 전도자 바울이 전달한 거 그게 우리의 응답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지 내 것이 아니라 자 예수께서 가르치신 거 <laughs> 예수께서는 기도에 대한 제자들이 질문했잖아요. 기도 어떻게 해야 되냐 느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냐 기도를 가르켜달라 말할 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 이거부터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전도하러 내 보낼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거부터 말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40일 동안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30절 성령이 임하고 사탄의 나라가 결박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태로 공부도 하고 이런 상태 속에서 산업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붙잡고 열심을 내도 내야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미션이 뭐냐?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일 보좌에서 일어나는 일을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건능 받고 정인 될 것이다. 그 보좌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 권능을 받고 세상이줄수 없는 테시트파워를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이걸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붙잡고 가야 된다는, 이게 응답의 기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정인.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의 기준입니다. 이거에 맞추고 집중을 가다 보면 나머지 응답이 시계만 우리의 육신의 필요한것도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육신적인 것만 응답의 기준을 잡고 가니까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자꾸 뭘 놓치느냐? 복음 놓쳐버리고 하나님 나라 놓쳐버리고 세계 복음만 놓쳐버리고 가다 보니까네. 그건 잠시 잠깐, 부분 부분 그 구간 구간은 되는 것 같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다른 길에 떡 들어와가 있죠. 쉽게 내가 다른 길에 왔거나, 내 자녀가 다른 길에 왔거나, 내 업이 이상한 곳에 와가 있거나, 전혀 예상하지 않은 지점에 와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앉아 심각한 문제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미션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게 우리 기준대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 우리의 응답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미션이 우리의 응답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바울이 회당에 가서 전한 거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응답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는 아니거든요. 바울이요. 그리고 부활하신 감남산 현장에 바울이 있었던 게니고 그때 바울을 피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시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말을 가장 잘 알아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었어요. 마가다라빵 현장에 있지 않았는데 마가다라빵 현장에 일어난 일의 이유와 목적을 가장 잘 알고 있던 사람,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말하는 거. 그걸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석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제자가 나오니까 2년 동안 서원,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죠.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요. 가장 먼저 달란트. 달란트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천재성. 하늘이 준 재능이다. 그래서 천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뭘 잘하면은 천재라는데 그게 아니고 천재라는 원래 의미가 하늘이 준 재능을 가진 사람 이야기야. 자,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 눈에 보이지 않는 답부터 가져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잠시, 잠깐 있다. 그때, 그때 필려왔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우리는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보여야 됩니다. 랩넌트의 사명은 의식주, 해결,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거예요. 그 너머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영원구원 세계 보고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힘과 답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는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 주시는 힘과 답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전에는 나는 아무것도 안 되는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연약한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맞아요. 우리는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연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 있으면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딱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과실을 맺듯이. 달란트, 천재성,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딱 나오게 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재능. 이거는요, 부모도 몰라요. 학교 선생님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의 망대를 가지고 있는 본인만 한다면. 이 달란트가 딱 나오게 돼 있습니다. 뭐로 나오냐? 그러면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느냐? 다른 것은 안 되고요. 오직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하다 보면요. 물론 목사가 설교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 알아 들었을 수 있겠죠. 그래도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한 교회를 다닌다. 할 교회를 옮겨 다니면 안 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여러 가지 중에 있지만은 전제되어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한 교회를 다닌다. 그리고 한단히 목사님과 함께 오랫동안 있다 할지게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전제되어져 있는 뭐가 있단 말이에요. 가족 공동체와 이웃 공동체의 차이는 뭐예요? 가족은 이웃이 볼지게는 치고 뽑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전제되어져 있는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거를 모르면은 뭡니까? 그 표현하는 말만 가지고 보면은 당황스럽거든요. 우리 집에 사위가 와가 있잖아요. 미국 미국 사위가 결혼을 해가 우리 집에 한 번씩 오면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집의 가문의 가풍과 우리 집의 가풍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아들 딸과 아버지와 엄마의 관계 속에서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혜원이가 설명해주더라고. 아 이건 엄마 아빠가 사랑한다는 표현이야. 그게 뭐요? 예 전제되어져 있는 것은 가족은 오랫동안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화를. 근데 처음 온 사위나 며느리나 이런 사람은 그 가문에 전제되어져 있는 표현, 양식 뭐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자기가 자라왔고 성장하는 환경 속에 있는 그 방법들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오해가 생길 때가 있거든요. 물론 표현 자체를 스탠다드하게 하고 아주 일반적으로 해서 제3자가 듣는 것 들을지에도 이해가 충분히 되도록 해야 되고, 목사도 설교를 할지에는 그래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거는 이상적인 이야기고,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의 문화가 따로. 그러면 내 문화만 주장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오직이 돼. 하나님이 주신 재능 이걸 딱가지려고 하면은 다른 것으로 안 되고 오직으로 해야 되는데 램넌트는 테시트 파워, 테시트 앤서 여기에 오직을 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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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니까 전제되어져 있야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이과의 한 교회 오랫동안 있으면은 전제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 저게 무슨 표현이라고 들을 때 뭐로 들려야 되냐 오직으로 들려야 되는데 그 오직이라고 말을 하면 잘못 들으면 어떻게 해야 하겠냐 그러면 밥도 먹지 말라는 말이냐 직장에도 가지 말라는 말이냐 들어보면 알잖아요 진짜 목사님이 이 다미 성교회처럼 이상한 종말론 제자처럼 예수님이 매월 며칠 날 오니까 직장도 가지 마라 학교도 가지 말라고 말하는 표현인지 그게 아니고 우선순위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유신은 힘을 얻어서 그 힘을 가지고 열심히 하든지 기다리든지 도전하든지 해라는 말은 표현 양식은 경상도 버전으로 전라도 버전으로 서울 버전으로 해서 서로 좀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은 들어보면은 아저 말이 무슨 말이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제가 왜이 말을 하냐 그걸 모르고 앉아가지고요 자꾸 그러면은 어? 회사도 가지 말라 하는 말이냐 이런 말 속은요 뭐냐 가만히 돌아보세요 뭔가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본인이 상처가 많다는 거예요 그 상처 때문에 불신앙에나 백이 꽉 철벽처럼 철옹성처럼 쳐져 있는데 그 안에 내가 갇혀가지고 내 기준으로 누가 맞니 틀리니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오직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오직이라는 우선순위부터 잡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기다리든지 도전하든지 하면 된다. 기다려야 될 때, 도전해야 될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을 줘서 판단할 겁니다. 도전할 때에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은 안 된다. 오직이 먼저 나와야 된다. 오직이라는 답부터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직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거로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귀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오직이 되면요, 이 오직이 되었다는 말이 보금화가 됐다는 말이에요. 자, 달란트가 발견되면은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노력하고 앉아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개발해 나가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세계화시켜야 돼요. 그래우리랩넌트는 눈에 안 보이는 힘, 오력을 가지고 이 테스트 파워, 테스트 보이지 않는 응답을 보고 오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공부하고, 그걸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주간 이, 이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요.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이해하는 거하고, 각인 뿌리 체일된 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답이 나왔다는 말은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 될 때까지 각인이 안 바뀌고요, 뿌리가 안 바뀌고 체질이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계속 틀린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날, 응답의 날, 치유와 회복의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은약을 붙잡고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은혜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이 참된 응답이 시작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막는, 복음 누리는 것을 막는 허감의 세력에 속지 않도록 영적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늘 예배 성공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내가 있는 현장에 세상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이삼칠을 살리는 현장의 망대를 가진 과수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중직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를 살리고 세가지 뜻을 세워가는 제자가 되게하옵소서 우리에게 산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학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직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업이 아버지여 세계 보고 만은 망대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힘들고 어렵지만은 헌신된 절대 제자로 위기 가운데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굉장한 위기를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유 없는 위기를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억울한 위기를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세계 보고마에 헌신해서 전도자 바울을 돕고 생을 걸때 하나님이 버리스길라 아굴라의 산업을 축복하고 인생을 축복하고 가문을 축복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히 새벽을 밝히는 영적 망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에게 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명본집사님 정원성 권사님. 임정자 권사인 같은 이 환우들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사명가진 자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의학이 할수 없는 능력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여 남은 인생 오로지 주께서 주신 기도의 사명 전도의 사명 보금해벽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 위기와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시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고 증인으로 설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자로 기도의 망대를 가진 파수꾼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 것 우리의 연약함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역사하는 성령의 교통충만 역사하시니 오직 그리스의 도 비밀을 누리는 망대를 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며 이 3, 7, 5천 종족 살리는 주역의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새벽을 밝히는 요원들 위에 우리 모든 성도인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